투어스 숙소 생활 둘둘둘씩 하는데 각자 방에서 우리 방으로 가져오고 싶은 아이템이 있나요? 저는 그 이제 신유 영재 방에 네. 되게 약간 미술관처럼 신유이 이제 뭐 그림 그린 거를 맞아. 벽에 다 걸어놨는데 네. 제가 최근에 놀러 갔어요 방에 몰래. 되게 예쁘더라고요. 감성 있고 잘 그려가지고. 아, 또. 저는 도훈 지훈 반에 파티션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세워놓는 걸 서로 이렇게 못 보게 서 있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요. 그래서 네, 막 자다가 막 서로 덮칠 때도 있고. 예. 그래서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도 이제 도훈 지훈 방인데 네. 아무래도 이제 저쪽 방에 좀 패션템들이 정말 많아요. 오, 그래요?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훈이의 선글라스 하나도 없는데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고 싶습니다. 몇 개 보유 중이신가요? 지금 세 개. 세 개? 오. 세 개 중에 한 개 줄 수 있... 물론이죠. 오. 저도 도훈이 형 지훈 방. 이렇게 많아요? 왜냐면 방금 용재 형 말하는 이유 좀 비슷해요. 도훈이 형의 핀이 진짜 엄청 많아요. 많고 엄청 멋있어요. 그래서 저도 한 개, 두 개 가져올 수 있나? 몇 개 보유 중이시죠? 거의 한 20, 30개? 와, 진짜 엄청 많아. 근데 빈이 안 쓰는 게 많아서 6개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신유 형이랑 영재 형 방에 있는 네. 영재 형의 그 잠옷이 되게 트렌디해요. 명치까지 목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, 이걸 입으면 잠은 진짜 잘 잘 수 있겠다. 뭔 소리야. 저도 지훈이 형, 도훈이 형 방에 있는데 지훈이 형 방 침대에 있는 그 전구, 예쁜 전구들이 되게 많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것들을 집에, 아, 그 저희 방에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뭐 여러모로 이 숙소 리모델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투어스 라디오까지 잘 해내고 있는 기념으로 다 같이 손잡고 넌 최고야 사랑해 연멤버 칭찬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래 도훈아,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이랑 화이팅 해보자. 사랑해. 우리 막내 경민아. 네 형님. 항상 형들 위해서 파이팅 해주고 네. 무대에 항상 진심인 너 멋있어. 고마워요. 지훈이 형. 네. 정말 항상 너무 고맙고 이대로 앞으로 많이 함께하자. 사랑해. 사랑해. 우리 한진이. 맨날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두 배, 세 배 힘써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. 우리 옆지 형, 네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달려요. 사랑해요. 이뻐. 네 신유 형 사랑해요. 채용 재미없어. 왜? 채용 재미없어.